여러분! 엘레리 꼴레리! 조언이 울어요, 조언이. 펑펑! 아, 이 아저씨! 1분만! 1분만! 1분만 울어요, 자, 다 같이. 너무 고생했고요. 하셔야 될 분도 다 했어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받읍시다. 어땠어요, 밖에서?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. 네. 너무 잘했어요. 이제 끝났습니다. 남자의 자격 파이팅! 파이팅! 민혁 왜 울어? 저 비싸요. 나 무효 한 번도 안 들린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. 한 번도 안 들리냐? 선생님 저도 안 들렸습니다. 선생님 저도 안 들렸습니다. 진짜 제일 열심히 했지. 지금 시합 날짜 잡혀 있는데 그 짜가면서 지금 연습해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한 거야. 저도 이게 얘가 안 보이게 연습하려고 전에 사람들 모아서 하고 이런 말이야. 애들 하나는 다 챙기고. 재밌었어요? 진짜 아이고 나 울겠다.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하고 직업이 다른 거니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살았잖아요. 근데 이런 기회 와서 좋은 형들이랑 친구들 동생들 생겨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볼 수 있었던 건데 저한테 계속 꿈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가슴이 벅차요. 또 나. 아이고. 누가 보면 저 챔피언 벨트 탄 줄 알겠어. 내가 괜히 왔다. 내가 괜히 왔어. 이쪽으로. 아니, 울만해. 우리 다. 열심히 했으니까. 잘하고 못하고 그냥 열심히 했을 때 이만큼 한 거구나. 이제 웃게 좀 할게요. 너 왜 이렇게 울어? 뭐 이런 거 했어? 내가 아침 지갑을 잃어 보이는데? 거제도에 온 거는 제가 그 공채 합격하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거제도에 왔어. 그러니까 나가면
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박하늘 선생님, 조그만 선물이라도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돈을 돌립니다.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좀 우리 멤버들이 네. 많으신데 뭐 네. 얘네들이 다 주셨습니다. 앨범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? 네가 다른 걸 한 장 사진을 찍어라. 딱 저로 앨범 찍어. 그거 한 번 선물로 드리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거 네. 동남아 4박 5일 여행 그리고 빨리 얘기해보세요. 누나! 남자에다가 그 규모를 이렇게 해서 지형을 해갖고 남자에다가 남자 그리고 한문이 해서 여자에다가 그림을 당신의 손짓에 우리는 하나됨을 느꼈고 당신의 눈빛에 우린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진자 박하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.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망설였지만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 Flat Forever Flat 차가웠던 겨울날